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O 아닐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그때 자야 뭐 키도 큰다 그러고 뭐. O 아닐까요? 그래도. 속담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네, 그쵸. 그러면서 야 속담도 있는데 일찍 일어나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찍 일어나셨던 분이 정주영 회장. 이분 4시에 기상하셔서 6시 20분이면 회사 본관에서 간부들과 조찬회의. 아 6시, 6시 넘어서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말 부지런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맞아. 이게 맞으면 괜찮은데 네. 누군가는 6시 20분에 좋지? 왜 그럴까요?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연습하면 된다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각자 본인의 수면 주기가 있습니다. 아, 그거 신기하다. 연습한다고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수면 주기에 따라서 잘 시간 정도가 되면 체온이 슬슬 떨어져가기 시작하고요. 잠든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됐을 때 체온이 가장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따라서 주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던 안 자던 간에 이 리듬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략 24시간보다 조금 긴데 이게 이제 최고점과 최저점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른 낮에 최고 수준의 각성 상태가 되는 반면에 밤이 되면 일찌감치 졸린다. 흔히 말하는 아침형 인간이죠. 아침형 인간이 한 40% 정도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녁형 인간. 그래가지고 늦게 자야 되고요. 심하면 오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시간이 있군요. 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마다 타고날 리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아침형 인간의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녁형 인간한테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고 이게 건강상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처음부터 아예 모두 다 아침형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인간은 이렇게 다양한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모두 다 아침형 인간이면 밤에 인간이라는 종족이 취약해집니다. 어, 맞네. 생존. 네. 이 생존에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취약한 시간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서 각자 필요한 시간에 자고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DNA에 넌 일찍 일어나야 돼. 어떤 사람은 DNA에 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녁형 인간이 게으른 사람이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맞아요. 편견 깨야 돼. 네. 그래서 그냥 각자의 시간형에 맞게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일정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위한 사회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얼마나 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맞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연령대별 적정 수면 시간입니다. 오래 자야 되네. 청소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야 되고요. 심지어는 청소년은요. 수면 주기가 성인이랑 달라서 밤 1시는 돼야 잠이 오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계속 일찍 자라고 맞아요. 10시만 되면 막 TV 보고 들어가 막 그때 재밌는 거 다 하는데 다 나오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평균 수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의 함정이 있는 거죠. 아, 덜 자도 되고 네, 자도 되고. 네. 누군가는 이거보다 덜 자도 되고요. 누군가는 더 많이 자야 된다는 거죠. 아. 조금 짧게 자는 사람들을 숏 슬리퍼. 길게 자는 사람을 롱 슬리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숏 슬리퍼, 롱 슬리퍼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한테 갖고 옵니까? 아빠한테 갖고 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저녁형 인간이면 아이가 저녁형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우성과 열성이 있군요. 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유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종의 돌연변이 유전자예요.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 중에 하나가 BHLHE41이라는 유전자인데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이 반올림해도 0%입니다. 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없다는 뜻이구나. 극단적인 숏 슬리퍼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조금 짧게 자도 되는지
좀 더 길게 자는 게 좋은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네, 또 네.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네, 내가 진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궁금하고 아직은 상용화된 검사는 없고요. 다만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무시면서 내가 몇 시간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은지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아, 기록을. 나는 6시간 반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아. 7시간 반 자면 그래도 약간 조금 뻐근해. 9시간 자면 허리 아파.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돼요. 본인에게 최적의 수면 시간을 찾으실 수 있다는 거죠. 와, 네. 너무...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